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끝났지만 2021년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진출을 위한 프로쇼들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다음주 10월 22일 네바다주에서 개최할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 10월 31일 이집트에서 개최할 KO 프로, 11월 6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할 EBLS 프라 프로,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루마니아에서 개최할 루마니아 프로, 11월 19일 버지니아주에서 개최할 벤 웨이더 내추럴 프로, 11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브라질에서 개최할 브라질 머슬 컨테스트, 같은 일자 11월 28일 스페인에서 개최할 빅맨 프로, 12월 4일 아일랜드에서 개최할 머슬 컨테스트, 12월 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할 토론토 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야마모토 뉴트리션에서 개최하는 이태리 산마리노 프로가 있습니다. 주요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시즌 계속해서 2위 혹은 퍼스트 콜아웃에 들었던 팀 보드슈임 선수가 보입니다. 지난 아놀드 UK에선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195cm의 장신의 바디빌더 제이미 크리스티안도 보입니다. 지난 아놀드 UK에서 2점 차이로 1위와 2위로 나뉘었던 우측의 네이선 디아샤와 좌측의 삼손 다우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전에서 최하위 순위를 받았던 안드레아 프레스티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만에 복귀한 2021년 시즌 시카고 프로에선 5위, 유러피안 프로에선 네이선 디아샤에게 패하며 2위, 이어지는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선 11위를 기록한 롤리 윙클라입니다. 올림피아와 겨우 일주일 정도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산마리노 프로에서 롤리 윙클라에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할 순 없지만 지난 시합에서 패배를 안겨주었던 네이선 디아샤로부터 1위를 차지해 본인의 입지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2022년 미스터 올림피아 퀄리피케이션을 미리 따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산마리노 프로 이후 그 다음 주 네바다주에서 열릴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의 라인업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서 무리한 사이즈 증량으로 인해서 기존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 모습으로 무대에 올라 6위를 기록한 설지 올리바 주니어입니다. 올리바 주니어는 본인의 인스타그램 페이지에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에 출전할 것을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다음은 세드릭 맥밀란입니다. 당초에 2021년 아놀드 클래식에 출전하기로 했던 세드릭 맥밀란은 2020년 부상당한 부위였던 손 부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 아놀드 클래식 출전을 포기하였는데요. 아놀드 클래식과 약 4주 정도의 간격이 있는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에 출전할 것을 공식화합니다.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에서 작년보다 더욱더 커진 사이즈로 무대에 올랐으나 15위를 기록한 리건 그라임즈도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에 출전할 것을 알렸습니다. 올림피아 이후 리건 그라임즈는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를 준비하기에 앞서 밀로사체프 코치와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밀로사체프와는 전반적인 포징, 뉴트리션, 트레이닝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며 준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시즌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해왔던 맥스 찰스 역시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맥스 찰스 역시 밀로사체프 코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단점이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팬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데뷔전이었던 인디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에 진출했고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올림피아만을 준비한 결과 토니 어버튼의 사이즈는 212 체급을 맞추기 힘들어질 정도로 증량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맞춘 체중으로 인해 볼륨감이 다소 죽은 듯한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 토니 어버튼은 10위라는 성적을 기록합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빅라미의 코치인 데니스 제임스의 권유에 따라 토니 어버튼은 맨즈 오픈 보디빌딩으로 전향하기로 했습니다. 91년생의 이 바디빌더는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212 보디빌더로서 단 두 경기 만에 체급을 맞추기 힘들어 버릴 정도로 사이즈가 증량된 토니 어버튼이기 때문에 맨즈 오픈 보디빌딩에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2020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에선 5위, 2021년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9위를 기록한 브라이언 존스입니다. 브라이언은 올림피아를 마치고 2일 전에 올렸던 포스트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올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를 뛴 것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글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이전에도 인스타그램 Q&A를 통해서 맨즈 오픈 보디빌더로 갈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활동은 과정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91년생으로 보디빌딩을 시작한 지 5년도 채 되지 않은 선수입니다. 그야말로 재능이 충만한 선수입니다. 보디빌더로서 정말 훌륭한 체형을 지녔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던 브라이언 존스가 체급 제한 없이 맨즈 오픈 보디빌딩을 준비했을 때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보디빌딩 소식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특보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